자, 감독이 선율이 물결 치는 특선 라이브. 예, 아, 발라드 또 R&B 힙합 오늘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들리는 종합 선물 세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분들이죠. 아, 너무 신납니다. 컬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합이지요. 바로 환희, 가호, 미라리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예. 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 미란이 씨. 네. 예. 네, 저는 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환희라고 합니다. 환희 씨 1년 만에 뵙는데. 네네, 작년에 나오고 오늘 예, 예, 나오게 됐습니다. 예, 세월을 무색하게 하네요, 진짜. 대로시네요. 예, 예. 아유, 이렇게 여기. 예. 여기 뭐. 미남 미녀 이렇게 계시는데. 예. 아니면 그 같이 있어도 거의 팽팽한데요, 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럼. 예. 아, 이번 활동에 환희 씨의 첫 번째 이제 음원을 이제 활동하는데 첫 라디오가 컬투쇼를. 아,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라디오를 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늘. 제가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가호 씨는 얼마 전에 구미에서 저희가 797 카페, 아, 카페 살리기 자영업 그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구미에 가서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생방을 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아, 라이브 할 때 거기서 하셨어요. 거기서 라이브를 또 네, 거의 강풍을 맞으면서 강풍 맞으면서 했는데 오늘은 강풍 안 맞으니까 네. 굉장히 좀 따뜻하게 유독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의 온기도 가면,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나도 못 가면 797 가봤군요. 부럽네요. 네. 머리가 날아갈 지경으로 거의 찬바람이 불고 맞아요. 가슴은 따뜻한 방송이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머리가 많이 날아간 것 같은 머리가. 네, 맞아요. 지금도 네. 좀 날아갔어요. 네. 미란이 씨는 네. 애프터 클럽의 수요일 SBS 라디오의 DJ를 맡았었어요. 새벽 1시에서 3시, 그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거 끝나고 바로 녹음 갑니다. 아. 여러분, 1시에 적적하실 때. 잠안 올 때? 미란이 한시라니 찾아주세요. 네. 미란이 한시라니야? 네. 미란이 한시라니. 아. 새벽에도 라이브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아니요, 녹화해요. 아, 다 녹음해놓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나는 하루 하는 거니까. 새벽에 하시는 맞아요, 건 분들은 그거 가시나 그 시간에 그래도 놀랬거든.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환희 씨는 우리 네. 이런 후배들 좀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아, 둘 다. 예, 두 분 다 처음 뵈가지고. 근데 저는 워낙 팬이었어서 사실 오늘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진짜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아, 그래요? 미란이 다 신기해. 다 신기한 상황이래. 저도 신기합니다. 저도 항상 저도. TV로 뵙다 미란님도. 저도 맨날 OST로만 뵙다가. 그지. 여기서 다 한 번씩 본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형님이 제일 유명하세요. 아, 그래요? 저도 예, 다 처음 뵙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초대 개그맨으로 해주세요. 저도 맨날 드시는 것만 보다가. 저도 그렇긴 해요. 느낌이 다르네요. 네. 같은 연예인인데 드시는 것만 본 연예인. 여기 앞에 커피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아, 요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네. 되게 여기, 자꾸 귀엽게 보여. 여기는 전이라도 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와. 예. 환희 씨 팬분들이 오늘 게시판을 가득 메워주고 계신데 예. 0509님 요 문자를 한번 미란이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오늘 환희 오빠 나온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서 보라를 켰어요. 요. PC 카톡도 메신저도 다 꺼버림. 나오는 소리는 컬투쇼뿐. 2시간 파업하고 라디오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업무 시간에 딱 지금 카톡 다 끄고 메신저도 끄고 우리 환희 씨 독일 0509님입니다. 일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뒷번호 0509님이 안 하겠다고. 직원 중에 뒷번호가 0509인 사람이 지금 일을 안 하고 파업을 선언했어요. 파업을 하고 있답니다. 김민설 씨. 오빠 오늘 컨셉은 뭐예요? 와, 존자리야. 오빠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는 오빠의 미모. 와. 되게 아닌데 되게 좋게 보낸 건데 되게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아, 그래 제가 그렇게 읽었나요? 예. 오빠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는 오빠의 미모. 막 이런데. 예. 오늘 컨셉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뭐 오늘 컨셉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오늘 블랙으로 다. 아, 오늘 블랙. 예, 왜냐면 노래가 전 좀 어둡잖아요. 다른 분들 그래서. 아, 그래서 블랙을 입은 건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와, 797 카페 사장님이 가오님한테 문자를 보내셨네요. 797 카페 사장님. 사장님, 예, 거기 사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 정말요? 직접 읽어주세요. 네, 가오님, 카페 797입니다. 추운 곳이 아닌 따뜻한 곳에서 라이브 응원합니다. 매니저님 구미 사람이라 들었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매니저님 저 밖에 있는데 항상 구미 사람이구나.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이 나온 이유가 오늘 새 음원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렇죠. 미란이 씨부터 네. 홍보 가열차게 하시죠. 들이대세요.
이번에 아스팔트라는 곡으로 싱글 나왔고요. 이 곡은 이제 제가 4월에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나온 선 싱글 곡인데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스팔트? 네. 아, 피처링이 PH1이네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데이지라는 곡에 PH1 오빠가 함께 했었는데 뭔가 이번에 스타일이 바뀐 이후로 누구와 또 함께 시작을 열면 좋을까 해서 뭔가 봄에 같이 시작한 PH1 오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렸죠. 그럼 이게 정규 앨범에도 이 노래가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네. 앨범 소개를 하는 건데 그게 딱 네 글자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브르르라는 BRR인데 네. 브르르. 이거 사이다 이름 아닙니까? 앨범 소개인데 뭐예요 이게? 브르르. 내가 이게 너무 저 브르르 떨린다는 건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요? 네. 저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곡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걸 같이 느꼈으면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구구절절 막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라이브를 들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콜라 광고 할 때 그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이거 아니야. 콜라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 좋은데요. 네. 옛날에 콜라 광고에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방청객들 모두 부르르 할 수 있도록 노래하시죠. 아 지금요? 예, 예. 아 예. 많이 들어야 됩니다. 빼곡합니다. 쭉쭉 들어야 돼요. 아스팔트 라이브를 하는데 PH1 부분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러게 진짜. PH1. 아, 그 부분 잘랐어? 아, 잘라버렸어? 아, 없어졌어요 그 부분이. 편집으로 깔끔하게 붙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없는 버전이 이게 있나 보다 또. 예, 예. 혼자만 부릅니다. 멸하니 혼자. 다들 부르르 하세요. 환희 씨 팬분들이 혹시 간식 보내주셨나요? 네. 왜 그거 관심 있으신가요? 왜 안 주죠? 아 지금 갑자기, 밖에서 갑자기 간식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노래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다 갈 때 제 것까지 사야 돼. 죄송합니다. 엄청 많아요 밖에.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냄새가 나니? 냄새가 스물스물 들어? 뭐, 느낌적으로다가 아직 보이는데 지금. 예. 자 미란 씨 죄송합니다. 예, 예. 잠깐. 부르르 떨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스팔트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내가 알아서 다 맸어 슬픈 너의 나이 다들 바보 같아 맸어 난 좀 바삐 call me 바삐 발은 just do it he told me 1, 2, 3 go 딱히 슬픈 너의 나이 다들 바보 같아 맸어 old school fashion you got me drunk they don't fed up now it's time to 다 귀찮아 그냥 따라볼래 오늘 찍는 건 물이라고 뭐가 쏠려오니 티셔츠 입고 자고 패턴 is lips not bad party move on 모자 black 튀지 않게 에이 컬트 올린 노래 트럭 집에 가기엔 너무 미끄러 바닥이 너무 미끄덩 좀 약간 미끄덩 계속해서 걸었더니 계속해서 솔로 난 더 위로 올라가지 오늘 밤은 멀어 난 쟤네들이 머리를 하던 흔들었지 힙합 들으면 너도 느끼니 괜한 소리 말아 러니도 밤새 너무 열일해 Spend money, flexy, sexy 오늘은 취해 이제 나는 혼란한 것들을 버리고 또 여기로 왔지 여전히 내 존재 못 믿겠다면 밤새 sipping, dripping 때론 섞인 또 외딴 섬인 기본 서울 city 밥그릇은 너는 내게 문제가 아니지 sorry 머지않아 전 세계의 퍼즐 big boss in my bed you can send me no cap 매일 whip it 하는 게 내 문제 begging with gas so running 언제나 chill 술 두고 바라 전 세계의 퍼즐 게 내만 해 감사합니다 야 가사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안 들리시죠? 잘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렸어요. 이게 클럽에서 놀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을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가 들어요? 그러니까 바를 룩 처음 시작이 바를 룩겠네 머리는 에스포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날 봐라 내 머리가 지금 뜨거워서 아스팔트처럼 다 달아올랐다 이러면서 곡을 시작합니다. 곡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가서 왜 저래? 아, 바랄루케, 바랄루케 해주시구나. 바랄루케. 바랄루케. 근데 거기 머리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중간에? 아, 아니요. 이민석 씨 그렇게 들었대요. 아, 머리 커. 컬투어는 머리 크다. 아, 원래 내 가사가 DJ 얼른 노래 틀어 이건데 컬투어 얼른 노래 틀어 이거를. 아, 컬투 너무 머리 커. 나는 컬투는 머리 커.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머리 커 그래도. 형님 들으셨어요? 컬투는 머리 커라고. 아니요. 그렇게 커요. 그렇게 막 디스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김난희 씨. 시작하자마자 소름이 돌았어요. 털이 바짝 쓰네요. 목소리 미쳤어 아주냐. 와. 아,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방청객분들 없었어요. 그때 없었을 때죠. 근데 더 훨씬 떨리네요, 진짜. 그래요. 잡아 먹힐 것 같아요. 너무 가깝죠. 네, 너무 가깝고. 네, 그렇죠. 눈 못 마주치. 그렇게 그렇게 부릅뜨고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마스크 쓰셔도 되게 느껴져요. 마스크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표정이나 이런 게 곱고 있어야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이만 보이는 느낌. 한희 씨도 문자 하나만 읽어주실래? 아 예. 8210 님이 부르르 떨다 실수할까봐 화장실에서 듣습니다. 야 이분 화장실 오길 잘했네요. 최고입니다. 와 이게 부르르 화장실 떨면서. 가서 들으셨네요. 예. 화장실에서 부르르 떠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 예. 예. 아, 그거랑 손가락 헷갈리게 못 듣게 하려고. 와 이게 가오 씨가 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윤종호 님이. 미란님 봄이라 머리에 화분을 쓰고 나오고 아 화분을 거꾸로 쓰신 것 같은 느낌. 예, 예. 오늘 거꾸로 요즘 이거 유행이에요. 맞아요. 거꾸로 모자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모자 뭐라 그래요? 이런 몰라. 모자를 뭐라 번거지라 그러진 않잖아요. 털모자. 아, 아 놀라운 이름이군요. 놀라운 이름.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자. 화분 스타일 모자. 아. 네. 자 가오 씨의 신곡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홍보하시죠. 미니 앨범이고요.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미니 앨범이에요. 아, 네. 다이아몬드. 네, 맞습니다. 네. 앨범 제목이? 네, 네. 네. 앨범 제목이 다이아몬드. 좀 더 홍보하세요. 아, 네. 네 거잖아요. 네. 내 노래 봅니다. 끝하고 계산하니까. 네, 그렇죠. 타이틀 곡은 Love Me라는 곡이고요. Love Me. 어차피 좀 이따 들려드릴 거니까 노래 들어보시고 괜찮으면은 들어주세요. 네. 그럼 지금 노래하세요.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역시 노래로. 그럼. 네, 별로 그게 없어가지고요. 네, 그냥 노래로. 딱히 말로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노래 일단 들어보시라는 거지. 야. 네, 노래 일단 들어봐요. 우리 가오 씨가 컬투쇼의 로고송을 만들어 주셔갖고 네, 직접 불러서 너무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컬투쇼 로고송? 와. 모르시는데. 그거 한번 먼저 불러주시고 하면 안 돼요? 컬투쇼 로고송이요? 아니요. 들으면 좋은데. 라이브 먼저 하고 나서.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나서 제가 가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Love Me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아 누군갈 생각해 오늘따라 답지 않게 잊어보려 발버둥 치네 꿈보다 선명해 우리 머물던 하얀 섬 그곳에서 아직도 기다리는데 내게로 다시 돌아와 가득 채워줄래 내게로 다시 달려와 home 꺼져가는 나의 삶의 빛이 되어줄래 love me 내 맘속은 yeah 위로와 같아 알다가도 모르겠네 확실한 곳 yeah 너가 보고 싶어 나 미친 걸까 웃음만 나와 내게로 다시 돌아와 너
빛이 되어줄래 Love me 널 기다린다고 기다렸다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남의 공허한 내 맘속 가득 채워줄래 내게로 다시 달려와 함께 내게 돌아와 제발 돌아와 눈 감아도 약간 재즈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어? 네 맞아요. 어 그런 느낌도 네. 충분히 있고 영화 무슨 OST 느낌도 있고. 네 제가 그 로마의 휴일의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바로 썼던 곡이에요. 아 진짜. 네. 아 그래 6156님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의 노래네요. 오늘부터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둘게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본 느낌의 딱 그런 느낌이 나서. 네. 이거 언제 나온 거? 언제 나온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아, 내가 네. 오늘 몸에 가면 내가 들었었나 보다. 어. 아,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왈츠 박자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 맞 정확합니다. 네, 이게 4분의 3 박자, 그죠? 네, 맞아요.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딱. 어, 표현력이 어, 감사합니다. 오드리 헵번 느낌 나는 그런 어, 그런 네, 느낌. 맞아요. 미란 씨도 문자 하나 읽어 주세요. 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 주세요. 와, 미쳤어요. 목소리 유유유유 봄바람 살랑거리는데 내 마음까지 살랑거립니다. 그랬구나. 미첼 삼팔님도 우리 네 제가 읽을까요? 네네 어 안 와 여기도 부르르잖아 부르르잖아 여기도 부르르 네 여기도 부르 왜 말 안 해줘서 차 안에서 아우 지르게 만듭니까?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지리셨네요 네. 어, 이거는 이러네요. 본인이 화장실 안 가신 아...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 지렸으면 이상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큰일 난 건데 이거 자 우리 그 가오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네. 어, 젖어 있는 듯한 저 머리 네. 어. 권태리 씨 가오님 바람을 정통으로 맞으셨네 지금 바람 엄청 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어떤 뭘 제품을 발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아 그냥 뭐 머리감 그냥 말리고 나온 거여서 근데 그렇게 돼요?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긴 하죠? 아니요 그냥 제가 아 진짜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하고 나온 거예요 아 진짜? 탈탈 털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털고 뭐 무스 같은 거만 해서 하고 아 살짝 네. 무스 아, 야 무스 오랜만이야 어, 근데 굉장히 오랜만 형님도 무스 쓰시지 않아요? 어 저는 무스 안 써요 예. 아 무스 안 써요? 예, 무스. 처음 가시는데 요즘에 무스 잘 안 써요 아 그래 저 무스 신용이 쓰던 건데 그럼 저 무스만 써가지고 아니지 네. 무스는 여기랑 콱 이렇게 나오지 무스 네 아 네 콱 나오지 요즘 거의 왁스 뭐 이런 걸 쓰고 그렇죠 왁스나 뭐 예 전 아, 무스 씁니다 항상. 젊은 분이 왁 무스를 쓰네 어. 네. 안치기야. 가오의 저... 머리의 비결은 무스였습니다. 예, 저런 분이 말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 교과서만 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그냥 머리 털고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러브비 뮤직비디오를 프랑스에서 찍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 로케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신 멋진 중년의 신사분이 누구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 어머. 할아버지가 등장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었어요. 이야, 멋있다, 손자가. 배운 줄 알고 지금 나도. 네. 되게 멋지게 생기셨다. 네. 할아버지의 정체는 4부에 밝혀집니다.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나왔는데 왜 정체가 또 있죠? 이미 정체 뭐 하시는 분인지. 아,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아, 거. 네. 궁금해요, 할아버지. 4부에 그거는. 아, 네. 4부에 할아버지가.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걸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걸 2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걸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2쇼 요라리 Shoot!
자, 걸스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4부. 할아버님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었어요. 그 할아버님은 네. 친할아버지인가요? 외할아버지인가요? 친할아버지. 야! 야! 정답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야. 왜? 저희 근데 친할아버지가 네.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 저희 할머니의 남동생. 아, 친척 할아버지. 아, 친할머니 남동생. 그 뭐야? 네. 그 뭐라 삼촌 뭐 어떻게 된 거지? 삼촌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죠. 할머니. 네. 저 친할머니. 친할머니의 네. 동생. 네, 네. 남동생. 그 뭐야 그럼? 네, 삼촌 할아버지 한 다섯 가지 나왔는데 예. 어떤 이상한데 예. 이게 어렵죠 촌수가 예, 예, 어렵습니다 예. 여하튼간 할아버지 예, 네, 하여튼간 할아버지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 하다가 이분이 예.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약간 뮤직비디오가 노래 아우트로 때 제 뒷모습이 갑자기 할아버지로 변하거든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나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서 저랑 닮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닮은 분을 이제 예. 네. 오디션이 있었나요? 할아버지 쭉 서갖고 핏줄이 있나 할아버지 쭉 서갖고 야 작은 네. 할아버지가 제일 난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잘생기셨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네. 멋있죠. 네 멋있으시지 않나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중후한 맛이 딱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집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신데 집에 계신 분이 편안해 보여요. 네. 편안해 보이고 배우 집안일을 엄청 잘하세요. 아 이게 네 집안일 집돌이 할아버지. 과거에 뭐 그런 걸 하셨던 전적이 있으신 건 아니라고 하시고요. 뭐 연예 지금까지 계속 집에만 계시던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연예계 활동을 아예 안 하셨던 진짜 분. 모델 같아 네. 모델 같아. 감사합니다. 와 저희 할아버지 출세했네요 이제. 라디오에서도 언급되고 조남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 약간 그런 베일에 쌓여 있는 걸로 남겨두겠습니다. 집에만 계신데 뭐 이렇게 부끄러워? 네. 차라리 이름이 나가는 게 낫지 얼굴은 다 나왔는데 네. 지금 하남에 사십니다. 하남에. 하남에 살아. 네 거기까지 밝히겠습니다. 하남 할아버지. 하남. 네, 하남 할아버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궁금한 게 할아버지 저거 하셨잖아요. 네. 뭐 드렸어요? 뭐 출연료 드렸어요? 선물 드렸어요? 뭐 어떻게? 아 저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아하! 충분하죠. 아, 충분하죠. 네. 아 전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 됐다 됐어 이거구나. 아. 자 이제 환희 씨의 신곡을 또 예.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네. 리허설 때 노래를 잠깐 들어봤는데 와 노래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곡이요? 별로 안 했는데. 환희만의 발라드 환발. 네. 아 네. 환발. 아 이번에 가만히 있어라는 곡이고요. 저 항상 그 헤어지고 다시 잡고 맞아. 뭐 예. 진짜 처절한 발라드. 찾아가고 다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가만히 내 옆에만 있어줘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원이라고. 박원 씨. 예. 원희 씨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친해져가지고. 진짜. 작년부터 알았었는데. 원 씨 곡 잘 쓰잖아. 그럼요. 가사도 잘 쓰고 또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뭔가 굉장히 좀 굉장히 소심한 것 같은데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디렉 보는데 아 뭔가 저 친구가 되게 디렉을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원희 나 진짜 나 편하게 다 얘기해 줘라. 왜냐면 나도 그동안 해온 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바꿔도 상관없다 했는데 다 얘기하더라고. 1부터 10까지. 이게 보통 이렇게 오래 제 노래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 들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제가 그 친구의 음악들을 좋아해서 뭔가 조금 화가 났었는데 좋게 화는 안 났어요. 아니 이것까지 얘기한다고? 이렇게 너무 건드는데 이거 지금 그걸 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풀어서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좋은 작품이 이제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자 3911님이 귀가 좀 잘못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환희 씨 이번 노래 제목이 가머니설이라고. 가머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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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머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머니설 아니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문자 보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봐. 김소영님은 네. 강아지 훈련곡인가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려. 안 돼. 예. 네. 그래요. 강아지 훈련곡. 이렇게 약 올리시겠다. 그래. 저희 쇼다노들이 좀 짓궂어요. 예예. 아시잖아요. 예예. 그래 듣기 전이니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안 가워서 그러는 거지 뭐. 가만히 있어. 예. 9302님 이거 가오 씨가 하나 문자 읽어주세요. 네.
환희 형 잠깐 라디오가 잘렸는데 임원희 형이 곡을 만드나요? 대박. 요즘 미우새에서 밴드 하시던데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로. 아 근데 약간 자기 알아들은 대로 듣고 그냥 막 약간 문자 놀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박원. 네. 박원이라고. 별로 비슷하지 않은 건데 이름이랑 박원 원희 뭐 왜 원희 원희 씨가 원희 씨가 이렇게 하니까 원희 심장 박원이라고 오른말 라이프 아니면 노력 요거 이런 이런 노래 예. 하셨던 문자 미란 씨가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김지현님 환희 무대 놓칠까봐 주차장에 차 버리고 19층까지 빛의 속도로 뛰어왔습니다. 와. 아 세상 제일 좋아 환희 라이브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이상한 느낌으로 되는데요. 그 사연을 굉장히 네.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DJ니까요. 잘하네. DJ니까요. 네. DJ니까요. 아니, 새벽 한 2시 정도 느낌으로 하네요. 네. 새벽 무대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윤선미 씨 우리 아들 돌 지났는데 꼭 들려주고 싶네 우리 아들한테. 채호야 제발 가만히 있어. 아 그렇게도 쓰이겠네. 채호야 가만히 있어. 우현준 씨, 저희 엄마 같아요. 맨날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도와주는 거라는데 아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 있죠. 창밖에 지금 우리 꽈추 형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꽈추 형이 또 여기 일 있다가 오셔서 갑자기 조용히 가을 남자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혹시 가만히 있어.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가만히 잘 계시다 가시네요. 아 우리 미란 씨가 얼마 전에 파리 패션 위크에 참석을 하셨네요. 아 네. 어머 와 진짜 지방 땡. 예 발렌 땡로. 지방에서 입는 오프 화이트 땡. 와, 예, 네. 와 엄청난 브랜드 어떻게 다 초청이 된 거죠? 대단한데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의류학과를 나오기도 했고. 아 저 의류학과를 나왔어요. 네. 전공을 그쪽으로 하셨어요. 네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또 이제 모자도 되게. 저거 패션 저건데 우리가 되게 무슨 화분 같다 그래요. 화분 지금 아까 누구야? 누가 문자 보냈어? 화분 지금 기억에 남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네. 각인이 되면 된 거지. 네, 된 겁니다. 본인만의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요? 그런 좀 욕심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앨범 나올 때 제가 MD가 멀천다이즈를 만들 건데 다 네. 제가 이제 손수 기획하고 어떤 재질로 할지 막 이런 걸 다 정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 MD 멀천다이징 그런 멀천다이징 다이징 거겠죠. 예. 와 대단하시다. 이대 나오신 분이시죠. 이대 의료학과를 나오셔서 예. 그러다 음악도 같이 하시고 멋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브랜드 패션 브랜드 갖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패션 위크 분위기는 어때요? 아 생각보다 그 좀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한국이 야외였어? 네, 야외고요. 일단 그 밴에서 내리면 이렇게 모든 이제 기자님들, 포토그래퍼님들이 이렇게 다 이제 보고 계세요. 어떤 애가 가장 튀나? 가장 튄 사람이 가장 플래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춥고 이제 1도, 2도. 그래서 파리 때 이제 파리에 계신 분들은 목도리 하고 계세요. 근데 저기에 거의 미치광이들만 모인 거예요. 다 실오라기만 입고 아, 다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이러고. 오른쪽 건 거예요? 네. 거기 이거, 저기 파리 갔을 때요? 네. 이게 둘 다 그건데 이건 그 왼쪽 건 그나마 따뜻했어요. 근데 첫 번째 건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저 자켓을 네. 내려 입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다들 옆에서 야 이제 사진 다 찍었으니까 올려 입어라 이랬는데 딱 옆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등이 다 파인 거예요. 어머 근데 거기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포즈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안 올릴 거야. 경쟁 심리가 또 네, 또 그게 되게 힘들었던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 약간 청자켓 저거 저도 약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내려가, 안 내려가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가오 씨도 해외 인기가 좀 엄청나는데 알렉산드라 수자라는 그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왔고 가호의 엄청난 팬이에요. 브라질 새벽 3시인데 행복해요. 오. 우리 시대 최고의 솔리스트 가호. 그의 와. 목소리는 영혼을 시킨다. 가호 너무 예쁘고 목소리도 소름 돋는다. 와. 오. 오. 번역기 돌리세요. 번역기 돌리셨나 보다. 영혼을 시킨다. 예쁘고 목소리도 소름 돋는다. 와. 해외에서 저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라디오에 이렇게 글까지 써주시는 거 보면 좀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와
해외 공연에서 자꾸 초대 가수로 초청을 많이 받죠. 네, 많이 갑니다. 네. 이게 그 시작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돌파했어요. 이태원 클라스의 1억 그 뷰 시작이란 노래 아시죠? 네. 예, 예, 그게 뮤직비디오가 1억을 돌파했고. 와. 시작은 어디나도 가면 불러달라 그러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곡으로 인해서 제 목소리를 많이 알리게 됐었던 곡이어서. 예, 이 가수예요. 오, 너무 이거를 듣고 회사에서 지친 분들도 이거 듣고 일어나가지고 어, 이게 대단하신 분이었네. 네. 야. 우리 해외 팬들을 위해서 뭐 언어 서비스 같은 거 좀 들어갑니까? 아니요, 제가 잘 못합니다. 아예 뭐 네, 그냥 근데 한국말을 워낙 잘 하세요. 어, 네, 해외 팬분. 그럼 어설프게 또 이렇게 뭐 가사 바꾸는 것보다 원곡대로 들려주는 것도. 그래. 아 맞아요. 맞아. 그것도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너튜브에서 커버곡을 자주 올리시는데 블랙핑크 걸 올려갖고 구독자가 40만 명이 늘어났대요. 맞아요. 와. 40만 명이 정말 일주일 안에 한 주 안에 커버곡 하나 올렸다고. 좀 제가 진심으로 했거든요 커버를. 뮤직비디오처럼 찍고 그냥. 제가 편곡 뭐 다 하고 녹음까지 다 해가서 했는데 올렸는데 사실 그 너튜브를 하면은 10만까지 올리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맞아, 그게 힘들어. 초반에가 진짜 초반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뛰어넘었네. 뛰어준 콘텐츠여서 너무 나도 이제 6만 4천이거든요. 그럼 나도 블랙핑크를 커버해야 돼요. 네. 춤 커버를 하세요. 춤 커버. 노래 커버 말고 예, 예. 6만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걸 생각을 내가 잘해야 될 거 같아. 예, 예. 이걸 또 잘못하면 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 아, 그쵸. 예. 아, 가만히 너무 잘하신다. 떨어지면 다행인데 유해 컨텐츠를 신고 먹고 날아가는 거 있으니까. 형 뭔가 이걸로 컨텐츠 해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예. 그래서 어디 예. 나타났어 그냥. 예. 어디 나타난 사람들한테 불쑥 나타나갖고 이상한 짓 하더라는 사람한테 전철에서 애기가 엄마 막 이러고 있는데 있어. 재밌는데? 가만히 자 8205님 환희씨 요즘 화요비씨랑 했던 우결 상남자 짜리 재조명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유언제 아예 뭐 그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 뭐 음원 역주행하듯이 이게 다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이게 되게 옛날이거든요. 언제? 2008년이니까 아 이거 2008년? 2008년이네. 예, 8년, 9년 그때. 2008년이요? 예, 너무 오래됐어요. 와, 저 초등학생 때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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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실수하는 것만 이거 지금. 그럼 잠깐 지금 몇? 저 97년생이요. 아. 데뷔하실 때 태어난 거예요? 아, 저 예, 그렇죠. 데뷔하고 2살 됐을 때, 두세 살 됐을 때 제가 데뷔를, 아, 예, 했어요. 예. 아, 되게 전혀 그렇게 또 그러니까 동갑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 아이 뭐 동갑이에요. 아까 전혀 그, 예. 차이나 보이지 않아요 느낌이 그쵸? 실제로. 아, 어? 아이, 너무 대단하세요. 저 오랜만에 왔다고 이렇게. 부러워서 그래요. 와, 아, 우결에 어떤 짤들이 지금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어떤 짤들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결에 이제 그 유비 씨하고 좀 제가 좀 골탕 먹이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떠다니고 좀 예. 뭐 줄넘기 같은 거 못하는 척하고 이겨서 빨래 시키고 막 이런 거 떠다니고 좀 그런 것들 많이 떠더라고요. 좀 약간 웃긴 짤들. 네, 아. 예.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화요비 씨 편을 들는 츤데레 같은 느낌. 아, 네. 예, 그... 약간 상남자 느낌. 그때 제가 저도 어렸어가지고 되게 연기를 안 하고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예, 진심으로 리얼. 예, 완전. 완전. 대본이 아예 없었어. 없었다면서요 그때 당시 우결에. 대본 자체가 아예 없고. 뭔가 그 주제가 있으면 오늘 뭐 어? 웨딩 사진 찍는 날 아, 그런 거 좀 알아서 뭐 찾아가서 뭐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밥해 먹기, 밥해 먹기, 네, 뭐 집들이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했었죠. 예. 아,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 왜 없었을까? 하시고 싶어. 우리 결혼했어요라도 결혼 한번 해보면 좋잖아. 아 이게 그 프로그램 쭉 갔으면 네.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원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원하는 상대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 제가
내가 욕을 먹어요. 아, 오늘 가만히 있어. 많이 예,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우리 SM 그 소속 후배들이 증언한 환희 씨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데 도시 전설. 예, 매니저 네? 차를 네? 안 타고 늘 가죽 자켓에 바이크로 출근을 했다. 오 바이크파예요 진짜. 회사 주변 불량배들을 처리해 줬다. 예? 주먹에 피를 흘리고 다녔다. 에이. 아니 이 진짜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먹에 이게 피를 흘리고 다닐 정도면 아니 아니 소문이 되게 커진 거예요. 부풀어. 아 그래도 사실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예 아니 뜨고 저기 수가 없거든. 아 바이크는 탔었는데 뭐 이거를 여기를 뭐 출퇴근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회사 주변 불량배 퇴치. 아 그거는 예전에 한번 숙소에 제가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숙소가 있었어요. 브라이언하고 올라갔는데. 그 밑에 이제 매니저가 저희 데려다 주려고 올라왔고 밑에 이제 그 사무실 누나들이 거기 차에 있었는데 약간 술 많이 드시고 그 엄청 술 주정 부리시면서 회끼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8층인가 9층 살았는데 그때 제가 뛰어내려갔어요. 8층에서 뛰어내려가. 아니 아니 계단으로 아, 계단으로. 아, 아 깜짝이야. 8층에서 점점 이게 점점 커지네. 아 이렇게 커지네. 그러니까요. 아니 히어로도 아니고. 아 그래서 제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서 그걸 약간 제재했던 예, 그 아저씨 좀 왜냐면 계단으로를 여자... 빼먹으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게 조금씩 오해가 있네 쌓이네. 아 진짜, 에이 야. 너무 자 좋다. 가만히 있어 니들. 내려가서 야 가만히 있어. 광고 듣고 올게요. 예. Here we go. 자 빨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라이 씨도 인사 좀 할까요? 오늘 컬투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올 저의 정규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나와줬어요. 나와보세요. 너무 좋죠. 아 좋습니다. 나우 씨. 아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컬투쇼 나온 것 중에 제일. 아니 그때도 재밌었잖아 왜? 아니 오늘 뭔가 너와는 별로였구나. 아 재밌었는데 아. 제일 뭔가 극도로 재밌었던 날이어서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있어 빨리. 네 항상 나오면 집에 갈 때쯤 목이 풀려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다음에 또 일찍 나와요 그럼. 아 다음에 좀만 더 늦게 불러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내일 만나요. 에러 에러 에러.